앞선 생각을 내주시는 세 분 작가님들 그리고 수장사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애쓰신 부총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저희 장박 포럼의 수석 부회장이신 요제 회장님 그리고 임옥상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문방 문화 포럼은 한 10년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문방에 한 150명 정도의 예술가들이 있고, 그리고 갤러리가 한 40개 내외에 있고, 이런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문방 일대를 국가나 세계가 이렇게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고자 예술마을을 만들고자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수식지 발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으뜸 마을, 으뜸 장보의 뜸이라는 사업까지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포럼에서 구청하고 얘기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미술관도 많고 계열도 많지만 좀 이렇게 대표적인 작가들의 활동을 최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관, 박물관 그런 것들이 좀 발굴돼서 역사적인 명소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3년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미술관이 건물이 있고 작품이 있는 거래는 사실 우리 원로 작가님들이 지칭하는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사계 체취가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작품이 살 수 있는 정말 그 귀한 보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사실 보이지 않게 저희 여기 수석 부회장님이시고 부총장님이시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스피를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일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자인 명소와 예술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인접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고 기존의 예술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물 같은 미술관이 더 생긴다면 큰 자리로 명소로 각인될 것 같습니다. 결정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김영원 수장과 팀 가족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아하게 최선을 다하고 경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종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밖에 보물 같은 것들, 보물 같은 미술관들이 들어오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다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답사 순서입니다.